여름 휴가철만 되면 제주에 들어와 불법 영업을 하는 다른 지역 렌터카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시도에 본사를 둔 렌터카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직접 처벌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적발한 다른 지역 렌터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해당 관할 관청은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사는 다른 지역에 있지만 제주에 지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모 렌터카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다른 지방에 등록된 차량을 제주에 들여와 불법 영업을 하다 여러 차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1년 해당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행정 처분을 내렸지만 소송을 통해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업체 본사가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된 만큼 제주도에 처벌할 권한이 없다고 결론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상 불법 영업 처벌은 렌터카 업체 본사가 있는 관할 관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영업지에서 불법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관할 지자체에 통보만 할수 있을 뿐입니다. 더큰 문제는 통보를 받은 지자체에서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도가 불법 영업을 적발해 다른 시도로 이첩한 사례는 모두 47개 업체 200여 대. 이 가운데 실제로 과징금 부과 등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한 건에 불과합니다. 제주도가 최근 제주에서 영업 중으로 의심되는 다른 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17개 업체의 렌터카 157개를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가운데 실제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에서 많은 차량을 적발하고 타시도 관할 관청으로 이관은 하고 있지만은 그쪽에서는 확인하면서 처분을 좀 유예하는 입장입니다.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적발과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오랜 시간 계류 중입니다.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면서 렌터카 총량제가 무력화되고 있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 체계적인 대처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어 결국 제주 관광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이 난무하는데 우리 소형업체들 먼저 같이 동참하고자 저기 줄여놨는데 도민 업체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는 거죠. 여름 성수기 때마다 반복되는 다른 지역 렌터카의 제주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